국화가 5일 전보다 지금 이렇게 변했어요. 안에서 자꾸만 나오면서 꽉 찼어요. 안에서 꽃잎이 자꾸 나와요. 그리고 이 국화 잎에 꽃잎에 웨이버진 모습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 이뻐요. 우아하고 이제 우아하지요. 꽃대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 꽃받침도 해줬고. 이야, 이 꽃이 영양분을 먹으라고 요 잎을 다 따줬어요. 따주고 최소한의 것만 넣어놨어요. 우리 국화 축제할 때 가서 보면 잎 밑에까지 잎이 다닥다닥 붙었어요. 근데 여기 이런데 새순이 붙으면 다 띄어줘서 영양분을 빨아먹으니까. 새순 다 띄어줘. 저쪽이 안쪽에, 저것도 똑같은 국화인데, 저렇게 새순이, 봄순이 올라와요. 저게 뭐, 동지싹 비슷한 건데, 벌써 동지싹은 내가 띄어버렸어요. 영양 보충 때문에. 띄어버리고, 저게 났는데, 저걸 키워서 봄에, 쭉 키워서 꺾어서 꺾꽂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화꽃이 핀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잎 한장 딱 띄어서 여기 생장점까지 딱 띄어서 흙에 꽂아놓고 마르지 않게 물 뿌려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싹이 나서 이렇게 한 나무에 국화 나무가 자라게 됐어요. 원래 그렇게 해서 이 국화 나무가 생겼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 국화를 참잘 키웠어요. 노란 국화를 김장할 때 친정에 가면 노란 국화가 시골집 마당에 밤에도 딸던 것처럼 노랗게 피어 있어서 이런 커다란 국화가 그렇게 많이 키웠는데 엄마가 가시고 나니까 국화 나무가 거의 다 말라 죽었어요. 관리를 안 했겠지요. 말라 죽은 것은 그집 지키는 사람이 관리를 안 해서 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사다 놓은 거는 관심이 있어요. 참, 그 엄마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건지 어째 그런지 그렇더라고. 거의 다 말라 죽고 지멋대로 죽지 못해 살아있는 몇 개, 그 정도만 남아있었고, 이렇게 우아합니다, 국화가. 야, 무슨 우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지요. 야, 이거 안에서 계속 피어나올 겁니다. 계속 피어나서 나중에는 봉긋하게, 여기가 봉긋하게 올라올 겁니다. 야, 멋있다. 일단 이 8송이, 9송이가 까치 피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 국화도 똑같은 건데 지금 꽃송이가 봉오리가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도 없어요, 봉오리가. 없고 꽃잎만 있어요. 꽃잎만. 이것도 꽃잎만 있어요. 꽃잎만. 네, 이것도 꽃잎만 있고. 꽃잎만 있고, 봉오리는 없어요. 봉오리는 올라올 생각도 안 해. 언제 올라올 건지, 네. 언제쯤 올라올 건지 올라올 생각조차 없어요. 네, 봉오리가 없어요. 잎이라, 잎. 전부 다. 그래서 여기 밑에 요 잎을 다 훑어버려서 벌거숭이가 됐어요. 예, 꽃이 빨리 피라고 이렇게 잎을 다 훑었어요. 잎이 상추 이파리만 해요. 정말.
국화잎도 봄에 난 국화잎도 튀김을 해 먹는다 하더라마는 늙은 국화잎이라 먹을 수도 없고 너무나 시푸른 아까운 국화잎을 다 버렸어요. 벌써 시들어서 버렸는데 이거는 언제 필렸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렇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작은 국화들은 이렇게 또 봉우리가 다 맺었어요. 봉우리가 다 맺었어 이렇게. 이렇게 다 맺고 여기도 일부 맺고 이렇게 꽃도 피고 있어요. 피고 있고 이렇게 이쁘게 요즘은 같은 보라색 계통인데 이렇게 색깔도 큰 국화랑 작은 국화 색깔이 비슷한지 이게 뭔가 하면 왜 이러는가 하면 일조량이 이 국화나 같이 쬐니까 톤이 같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같이 물이 들어간 햇빛 받는 양이 똑같으니까 컬러가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세상에. 지금 오늘 날씨가 흐린데 햇빛도 없어요. 햇빛도 없고 지금 흐린 날씨인데 저녁에 비가 올란가 봐요. 국화가 하루가 다르게 너무 이쁘게 피어갑니다. 우아하게. 우아하게. 작은 국화랑 너무 대조적이지요.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배도 안 고파요. 때를 넘기고 배도 안 고프고 굶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쳐다보느라고. 아우 이 조그만 소국도 참 이쁘네요. 잎이 이렇게 벌어지네. 참 이쁘네. 계속 피어나고 이 화분도 화분이 그릇이 세 개인데 키가 이렇게 커요. 요 옆에 화분이 이렇게 키가 이렇게 커요. 바닥에서부터 물 먹는 하마예요. 완전히 매일 물만 주고 있어요. 키가 지금 책상 높이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80 정도 되죠. 책상이 보통 70, 뭐, 80, 70,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높아요. 그런데 꽃은 안 피고, 이렇게. 그런데다가 오늘 또 구름이 끼네요. 날씨도 참, 오늘 낮에도 짱짱 햇빛 쪄서 너무 좋더만,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햇빛이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쁜 국화 감상 많이 하시고, 좋아요 찍어주시고, 엄지척 찍어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저 오늘 마트에, 손 소독제, 마스크 사러 갔더니, 약국에도 마스크 없고 소독제 없고, 마트에 갔더니 마스크 한 박스 있는 거 마저 꺼내놨더니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5개 드리를, 3봉지 사왔어요, 마스크. 15개. 마스크 사기도 전쟁이고, 손소독제는 제법 있고, 저는 저번에 담은 레몬 꿀차 날마다 끓여 먹으면서 사전 예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모두 건강 지키고, 내 건강이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나를 지킵시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나를 철저히 관리합시다. 다음에 또 봐요.